중국 축구는 곧!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팀내 입지가 불안불안했던 우리가 라리가 에스파뇰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신형팀인 상하이 하이강으로 복귀했는데요. 유럽으로 떠나기 전에 매 시즌 무조건 10골 이상씩 박았던 우리였기 때문에 복귀해서 어떤 모습을 볼지 굉장히 궁금했었죠. 뭐 중국으로 복귀한 이상 우리를 굳이 팔로우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궁금한 건 어떡합니까? 아무튼 그렇게 복귀한 우리는 이미 시즌 중인 중국 리그에서 뛰기 위해 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리그 16라운드 허난전 교체 투입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우레이는 17라운드 광저우 시티전에서도 교체 투입됐었죠. 까볼까?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출전 시간이었기에 딱히 눈에 띄는 활약이 없었음은 물론이거니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리그 경기에 출전한 지 세 번째 만에 선발로 출전했고 에스파뇰 동료였던 마티아스 바르가스와 함께 뛰었습니다. 바르가스는 상하이 하이강이 우레이와 계약하면서 함께 영입한 에스파뇰 윙어죠. 아무튼 이 경기에서 우레이는 복귀골까지 터뜨리며 예전 중국 리그 득점 기계에 부활을 알렸습니다. 상대팀의 어중간한 패스를 그대로 골로 연결시켰고 상대 뒷공간 침투로 멀티골을 넣어 폼이 꽤 올라온 듯 했으나 상대팀 선수와의 큰 충돌로 인해 풀타임을 뛰지 못하고 일찍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우레이는 갈비뼈 부상 때문에 약 한 달 이상 결장하게 돼 리그 상위권에서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하이 하이강 입장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네요. 특히나 득점력이 상위권 팀들 중에 가장 떨어지는 상하이 하이강인지라 우레이의 부재가 아주 뼈아플 텐데요. 중국 축구 팬들은 스페인에서도 부상을 잘 당하지 않던 우레이가 복귀하자마자 벌써 장기 부상을 당하자 자국 리그에 대해 상당히 어이없어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소림 축구의 본고장다운데요.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에도 계속 열리는 중국 리그이기 때문에 시즌 막판 우레이의 활약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상하이 하이강입니다. 부상에서 복귀해서 폼을 끌어올려야 하기에 시즌 막판 또다시 교체 투입부터 시작해 점점 출전 시간을 늘리는 형태로 경기를 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가뜩이나 라리가에서 적은 출전 시간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중국 대표팀 핵심 공격수 우레이가 이런 식으로 이번 시즌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과연 중국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장기 부상을 당한 우레이가 복귀해서 얼마나 더 골을 넣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결국 중국으로 돌아간 14억의 희망 우레이의 안타까운 근황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